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6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현이 말하는 낱말을 중심으로 말과 관련된 낱말을 몇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 얼룩말 새로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현이 말하는 아주 훌륭한 품종의 말이 있다. 말 중에 이제 몇 가지 오추마, 적토마, 조황비전 막 이런 막 말들이 아주 유명한 말로 기록이 나와 있다. 명마다 이랬죠. 전령도 이제 말이다. 또막 과하마란 그런 말도 있다. 네,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혈마, 한은 땀한이에요. 땀한이다. 혈은 피혈이다. 말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땀은 이제 물수다. 그렇죠. 그리고 방패간이다. 네, 발음이 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혈은 그런 명이죠. 그런 명예 위에 피가 이렇게, 동물의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뭐, 제사 지내기 위해서 피를 받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마다, 말의 모양을 그린, 그런 그림에서 나온 글자다. 그러면 한혈마라는 것은 대략 뜻이 옵니다. 피땀을 흘릴 정도로 매우 빨리 날리는 말이라는 뜻으로 아라비아에서 나는 명말을 이루는 말이다. 말이 이렇게 열심히 빨리 날리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는데 그것이 꼭 피처럼 이렇게 보인다. 실제 피는 아니다. 네. 서역 지방에서 산출되던 명마인데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천리마다, 그렇죠? 천리를 달리는 말이다. 영어로는 아마 이게 아할테케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투르크맨으로도 아할테케다. 네. 아할테케가 뭐냐? 이것이 이제 한나라, 중국 한나라의 무제가 장근의 서역 탐험을 통해 장근이 서역을 몇번 갔죠. 그래서 이제 야, 서역에 가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디다. 그 대완국의 명마인데 그것을 듣고 한무제가 좋은 말을 이렇게 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방민족, 유목민족들이 올 때는 이제 말을 타고 오니까 좋은 말이 없으면 자꾸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특사로 보냈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아, 못 주겠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대완을 정벌을 합니다. 기원전 104년, 그리고 1차, 2차 정벌을 해서 결국은 말을 이제 좀 얻어온다. 아마 이런 스토리가 있죠. 이것이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거기에 천연기념물이다. 네, 이것이 아마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장인지, 뭐 국기인지, 막 거기도 보면 말이 나온다. 이것이 아할테케다. 이것은 동양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혈마라 이름을 붙인다. 지폐에도 이렇게 나온다. 굉장히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으로 지금 보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할테케 볼때 여기 대완이라 했죠. 대완. 예. 장근이 이제 서역을 원정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완두콩. 그렇죠. 완두콩도 대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완두라고 한다. 글자는 좀 다르죠. 이 완자 앞에 머리 두 자를 넣어서 이제 완두콩이라 하는데 왜 완두콩이라 하느냐? 예. 대완국에서 가져온 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추마가 있다. 오추마. 검은 털에 흰 털이 섞인 말이다. 오는 자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는 검다. 그래서 그 검은 것을 얘기할 때 오자를 가끔 쓰죠. 추는 이렇게 오추마를 뜻하는 추다. 여기에 발음 요소인 세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추마인데 옛날 중국에 항우가 탔다는 준마다. 그렇죠. 항우. 사기의 항우 본기에 이제 나오는데, 유미인 명우다. 미인이 있었는데, 항우에게는 미인이 있었는데, 우라는 이름이다. 우라는 이름에 미인이 있었는데, 늘 항행종이다. 늘 총애를 받아서, 행은 이제 총애를 받다. 총애를 받아서 따라다녔고, 준마가 있었는데, 이름은 추다. 추라는 이름에 준마가 있어서 항상 이것을 타고 다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우가 탄 말의 이름은 추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오추마가 이제 유명하고. 적토마라는 것도 있죠. 네. 중국 후한의 여포가 탔다고 전해지는 명마다. 그렇죠. 삼국지 연의, 정사가 아닌 삼국지 연의에서는 여포 다음에 이제 관우가 또 탔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마를 얘기한다. 매우 빠른 말이다. 붉은 적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붉은 빛이 도는 털이 좀 붉은 빛이 돈다 이렇게 보고
토는 토끼 토자예요. 그렇죠? 토끼처럼 빠르다. 글쎄, 말이 당연히 토끼보다 빠르겠죠. 그렇지만 토끼가 아주 빠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적토마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인중여포, 사람 중에는 여포가 있다. 아주 여포가 아주 굉장한 뛰어난 어떤 뭐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중적토다. 말에는 적토가 있다 하는 이런 말이 될 정도로 여포와 적토마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는 아주 뛰어난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이 생겼다. 조황비전도 삼국지연의에 조조가 사냥 때 탔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조는 손톱조자예요. 말에서 손톱은 말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굽이 놀았다. 조황 비전이다. 저는 이제 전기를 뜻하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번개를 뜻한다. 번개처럼 빠르다. 말발굽이 노랗고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는 말을 조황비전이라고 한다. 전령이란 말도 있습니다. 전령. 영이라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끊는다. 그림자가 따라오지 못한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항상 따라붙죠. 그렇지만 워낙 빨리 달리는 말이 있는데 그림자가 못 쫓아올 정도다. 그렇죠?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는 말이 전령이다. 이 전령에서 나온 말이 부산에 지금 영도구, 영도. 예. 전령도라 했다. 전령도. 결국은 옛날에는 영도가 말을 키우던 곳이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말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전령을 키우는 섬이다. 여기에서 줄여서 영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전에 영도란 말 한번 살펴보면서도 한번 나왔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하마다. 과하마라는 것은 사람을 태우고서 과실나무 가지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는 뜻으로 키가 몹시 작은 말을 이루는 말이다. 고구려와 동의해서 났다고 한다. 과실나무 밑으로 갈 수 있는 말이다. 아주 작은 조랑말 같은 그런 말을 과하마라고 한다. 수평이동에는 과하마가 서양말을 못 따라간다. 옆으로 가는 데는 못 따라가지만은 수직이동에는 서양말이 과하마를 못 따라간다. 뭐 이런 말이 예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마라는 말 가끔 하죠. 준마. 준마 아주 뛰어난 말이다. 그런데 팔준마라는 말이 중국에도 있고 우리 용비어천가에도 나온다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모광이 사랑하던 8마리의 준마를 팔준마라고 한다. 그리고 이 태조 이성계에도 팔준마가 있는데 태조 팔준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데 태조 팔준마 중에서는 태조가 가장 아꼈던 말이 유린청이다. 네, 그때는 어렵습니다. 유린청이 있었다. 유린청은 화살을 3대 맞고도 31살까지 살았다. 그래서 죽었을 때 돌로 만든 관으로 특별히 장례를 치러줬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준마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준자가 준마는 이제 빠르게 잘 달리는 말이 되겠죠. 준족이다 하면 아주 빠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주력이 좋은 사람을 준족이다. 그렇죠? 준족. 준마처럼 잘 달린다. 준걸, 사람이에 있어서는 준이 이제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준걸이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네, 할 때 이제 사람인자를 쓴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준자와 관련된다. 그렇죠? 이 뭐 준걸이다. 준마 이외에도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서 준자를 만드는 그런 글자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에 이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만약에 천천히 걷는 모양, 준인데 뜯어보면 위에는 맏윤자요. 맏윤. 그리고 아래는 천천히 걸을 쇠자로 되어 있다. 눈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익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 종류 중에 특별히 역사적으로 명마라고 이름한 막 그런 낱말 한혈마 그렇죠? 오추마 항우 같은 오추마다. 적토마 네, 여포의 적토마. 조황비전 네, 조조가 탔다. 전령 네, 전령에서 영도구가 남았다 부산. 과하마 이런 낱말들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